는 코스트 펑션과 그리고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트 펑션 이야기할 때 이런 형태로 대략 주어지겠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가설로 예측한 값과 그리고 실제의 값의 차이의 제곱을 이제 평균을 내는 형태인데, 이것이 이제 리니어, 우리가 하이파테시스를 리니어로 줬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좋은 점은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우리가 바로 여기에 최저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코스트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가설이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설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이 출력값이 항상 0에서 그리고 1 이 사이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H를 사용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만든 다음에 이 코스트 펑션을 그려보면 이것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해집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때는 이게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그랬죠. 매끈한 밥그릇. 자, 대략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게 선 아닙니까? 1차 방정식이니까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여기 제곱의 텀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대략 상상을 해보면 대략 이 선이 제곱 때문에 쑥 구부러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쭉 구부러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느 점에서 시작하건 간에 내가 이 점, 이 최저점에 도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경사타고 내려가기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이 텀이 리니어한 텀이 아니에요. 이 텀이 여러분들 시그모드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생겨 먹었던 텀이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쉐입들이 뭐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구부란 쉐입이 또 제곱이 되면서 그 구부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함수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사타고 내려가기 알고리즘을 바로 적용하면 내가 시작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끝나는 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시작하면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가 평평해지고 기울기가 없으니까 난 여기가 최저점인 것 같아. 또 처음에 시작을 여기서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나는 여기가 최저점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처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지점을 이제 로컬 미니멈, 로컬이죠. 동네에 있는 최저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최종적인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미니멈, 이것을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미니멈을 찾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코스트 함수가 생겨 먹으면 여기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단점이 코스트가 학습이 이렇게 여기서 멈춰버리면 굉장히 우리의 모델이 나쁘게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는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파티시스를 좀 바꾸었기 때문에 코스트 함수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바로 우리가 사용할 코스트 함수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왜 이런 코스트 함수를 쓰면 좋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코스트 함수는 어떤 그것의 평균이니까 합을 낸 다음에 나누기 m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의 엘리먼트 좀 복잡하니까 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엘리먼트의 코스트를 구해서 그것을 이렇게 평균한다고 한 개 작은 걸 c라고 c 함수라 합시다. 그럼 c 함수는 우리의 이 값을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우리 함수를 정의하는데 y일 때는 마이너스 log의 hx, y가 0일 때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 왜 이렇게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hypothesis가 이런 형태의 함수였죠. 그래서 어떤 exponential term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exponential term이 이제 구부러진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구부러진 것을 잡는 거, 이 exponential과 상극이 되는 것이 바로 log 함수죠. 그래서 이제 log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log 함수의 모양을 보면 상당히 우리와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글씨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G에 Z라고 합시다.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로그에 Z라고 봤을 때 이게 이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Z의 값인데 Z가 1, 우리가 이제 1보다 큰 값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하이퍼시스에서 일부분 생각할 필요 없고 1인 경우에 이 값이 이 함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0이 되면 이 z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이 함수의 값은 굉장히 커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y가 0일 때 이 함수를 우리 코스트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될까요? 코스트 함수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실제로 실제의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이 같으면 또는 비슷하면 코스트 값은 작아지고 우리가 예측한 값이 크게 틀리면 코스트 함수를 크게 해서 우리의 모델에게 어떤 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웨이트를 변경시키는 것인데, 자, 우리 케이스를 한번 나눠 봅시다. y가 실제로 1인 경우였어요. 실제의 값은 y 레이블이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예측, 즉 h, x의 예측 값이 맞았어요. 1로. 자, 그런 경우에 1로 맞았을 때 코스트는 무엇일까요? 코스트를, 이때의 코스트를 계산해 보면 코스트의 1이죠. 코스트 함수가 바로 이 g의 데타 함수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코스트죠. 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0에 가깝죠. 그러면 이 코스트는 0에 가깝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실제 레이블이 1이었고 우리가 예측한 것이 1일 때 코스트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의 가설이 0으로 틀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시다. 코스트의 값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0이니까 코스트 값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커지죠. 0이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무한대로 가깝게 갑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측을 틀리면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 시스템에 벌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y가 1일 때의 케이스고, 그럼 y가 0일 때 한번 볼까요? y 실제의 레이블이 0일 때, 학습을 위해 주어진 데이터의 레이블이 0인데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우리 하이파티시스가 이거를 잘 성공적으로 예측했다고 칩시다. 0. 그럼 이거 마찬가지죠. 이때는 마이너스 로그에 1 마이너스 hx를 쓴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함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에 1 마이너스 z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 여기를 함수를 잠깐 보면 이 값이 이제 z의 값인데 이게 0이면 거의 0에 가깝고 1이면 굉장히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이 코스트 함수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 예측이 0으로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의 코스트는 0이니까 굉장히 0에 가까워지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 실제 레이블과 코스트, 우리가 실제 레이블과 우리 예측값이 맞았을 때 코스트는 0으로 가게 됩니다. 자, 실수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1로 예측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커지죠. 코스트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시스템이 잘못 예측했을 경우 코스트를 크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코스트가 코스트에 그 목표와 아주 잘 맞는 함수가 만들어졌고,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매끈하죠. 두 개가.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붙이면 대략 이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밥그릇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던 알고리즘인 경사 타고 내려가기를 여기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코스를 대략 이런 전체의 평균으로 보고 각 하나의 y에 대해서 y가 1일 때, y가 0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이렇게 각각 정의하면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좋고 맞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텐스플로우 같은 데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if 컨디션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if 컨디션을 한번 없애보자. 이거 두 개를 한 텀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서 만들어낸 수식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빠져있는데요. 여기 마이너스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복잡해졌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이게. 네, 그런데 간단합니다. 봅시다. 일단 y가 1일 경우에 한번 보십시다. y가 1일 경우. y가 1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y 값은 그대로 있고 이 두 번째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텀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두 번째 텀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y가 1일 때는 이 코스트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곱하기 1 로그니까 1이죠. 그래서 로그 h, x가 되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식과 똑같습니다. 자, y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0일 때. 자, y가 0일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0 곱하기 뭐니까 없어지죠. 이 텀이, 이 앞에 있는 텀이 없어져 버릴 거고. 자, y가 0이면 1 마이너스 0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역시 1일 때 c의 값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h의 x.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이전에 우리가 정했던 케이스와 똑같죠. 자, 단지 다른 점은 하나의 줄로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수식을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코스트가 주어졌으면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코스트 함수가 대략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경사 타고 내려가기를 할 겁니다. 역시 이때 경사 타고 내려가기를 할 때는 이 함수에 뭘 구해야 되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미분을 하는 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미분을 하시거나 또 그 수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미분한 값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차이로 내려가겠다 하는 값을 알파로 주고 그 값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웨이트를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텐스플로우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스트를 이렇게 정의했듯이 그대로 이 텐스플로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코스트를 프로그램으로 쭉 이렇게 써주면 되죠. 써준 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이미 gradient descent optimize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멀티노미얼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softmax 클래스피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